이재훈, 박지연과의 열애설에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최근 배우 이재훈의 결혼설이 돌았다. 경영진도 열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소식은 한국 온라인 포럼에서 널리 논의되었습니다. 이재훈은 하트 시그널 3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박지연과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훈과 박지연은 결혼식장을 직접 방문해 예약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에 컴퍼니온은 즉각 화답했다. 컴퍼니온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러한 루머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들은 떠도는 소문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컴퍼니온 측은 당사는 소속사 배우 이재훈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며 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여러 게시물을 통해 유포됐다. 고 말했다. 그는 이 루머가 완전히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고 말했다. 이에 이재훈의 소속사는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려 했다. 그들은 이러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컴퍼니온 측은 배우 이재훈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한 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 고 말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배우 보호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재훈은 2009년부터 연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시그널, 스토브리그의 택시 운전사 등 한국의 인기 드라마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출연한 한국 드라마는 2021년 Move to Heaven이었다. 한편 이재훈은 현재 최근 영화 런어웨이 촬영으로 바쁘다. 이번 영화에서 그는 구교환과 경쟁하게 된다.